의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까 시청자 12,000명까지 있을 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아. 네, 의원님 요즘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좋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청래 얘기 듣고 싶습니다. 요즘 현 시국을. 얘기해야 돼요? 사면, 예? 네? 사면. 사면은 난 반대세.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다 올렸잖아요. 예, 저도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네네. 안 된다 이겼는데, 네네. 그거는 제 페이스북을 참조해 주시고요. 네. 아마 국민들도,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네. 지지자들도 많이 놀랬고, 일단 네네. 실망했을 텐데, 원래 이 개혁이라는 것이 혁명보다 어렵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남북 관계도 또 네. 북미 관계도 될듯말 듯, 뭐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제치하 35년 동안도 네네. 그때 이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일제대 때는 독립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도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은 장기적으로 보자. 네. 그래서 원래 식민지 해방 운동은, 독립운동은 장기성, 간곳성, 복잡성을 띠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 항전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간구하다. 네. 그리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보수 세력들, 수구 네. 세력,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던 것이 70년이고, 우리는 이제 10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될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또 타성에 젖고, 또 그런 것에 길들여왔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좀 헤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고, 타협하면 좋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통합이나 중도 확장, 이런 것은 다 솔직히 명분이고, 아전인수격이니 해석이고, 우리 프랑스의 똘레랑스, 제가 글도 적었지만, 국민통합이 된다는 것은,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들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소위 말하는 적폐 이런 부분을 청산해야지만 국민통합도 가능한 거죠. 저랑 같은 그래서 생각이네요, 그거. 그러니까 불의와 정의가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불의를 물리치고 나서 그 이후에 국민통합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지역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 통합하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 감정을 청산하고 나서 국민통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일파가 있는 상태에서 덮어두고 국민통합하지 안 되는 거예요. 친일청산하고 나서 국민통합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적폐청산, 개혁 이런 노선을 좀 앞세울 때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이런 얘기 듣고 싶었다라고 지금 반응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당대표 출마하십니까, 혹시? 당대표요? 제가 이거 몇번 어느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국회의원까지는 걔네 노력과 의지, 열정, 뭐, 이런 걸로 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지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국회의원 사이즈 이상은, 시대 정신, 시대 요구, 민심, 뭐,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요구하면 나오실 거예요? 개인의 의지나 이런 걸로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없는데 나오면 저 사람 정치적 욕심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깜도 아닌데 나오려고 그런다. 네. 뭘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젠간 불러주겠지 하면서 열심히 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우리 제일 우리 지지자들 힘들 때 의원님부터 찾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도 네. 아, 처음에는 아니 뭐 내가 또 나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분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저하고 친한 네. 그런 사람들이 아, 이번엔 좀 나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순간 이렇게 너무 전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네.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약간 멍했고. 네.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이 우리 지지자들이 분노 이런 게 막 전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도저히 점심이 안 넘어가요. 뭐 체할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점심이 나왔는데 잠깐 좀 기다리시라고. 네. 기다리려고 하고 점심 좀 밥이 식어가는데 그 사이에 썼어요 제가. 그때 아 그 다섯 가지 남 반대 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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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밥 그 쓰고 나서 밥 식고 나 식었더라고요 다. 네네. 그리고 먹었죠 밥을. 어쨌든 의원님 단단히 준비하고 계십시오. 조만간 부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네. 열받고 분노하고 또 욕하고 하는 건 다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미우나 공우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당이 없으면 후보도 없고 네. 대통령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선 후보도 당연히 없고 네. 그래서 질책은 하되 네. 제가 또 보면 민주당 탈당하자 막 이런 뭐 감정이 격분돼서 그냥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럼 네. 민주당을 탈당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건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어디지 다스베이드에서 김종민 의원이 한 명언이 있어요. 네. 화날 때 결정하지 말자. 화났을 때는 그냥 화를 내는 건 좋은데 네. 홧김에 뭘 결정하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네. 민주당에 속한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네. 이런 사태가 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짜 미안하고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미안하고 죄송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자 단체 문자 뭐 아니, 문자 단체 문자가 아니지 뭐죠 문자 폭탄? 네. 문자 폭탄이 아니지 문자 행동. 네. 이런 걸 좀 저도 좀 받긴 받았어요. 예예. 예. 받았는데 이제 저한테는 먼저 발언해줘서 반대해줘서 고맙다. 네네. 이런 문자가 좀 많았어요. 많은데 다른 의원들은 굉장히 문자가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또 아 예전에는 뭐 1,000통, 2,000통 왔는데 이번에는 뭐 100통, 200통밖에 안 왔으니까 뭐 예.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방해 정신차리고. 아 그래서 그건 좀 예. 우리 정서를 잘 모르고 예.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폭탄 많이 보내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오늘 최고위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쭉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네. 다들 너무 당황하고 놀랬더라고요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부 극히 적은 소수의 뭐 몇몇 의원들만 네.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잘했다는 그 의원들도 곧 아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대1입니다. 네. 그 정도로 뭐 민주당이 확실하게 선을 걷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한 발짝 물러섰잖아요. 이낙연 대표님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분노와 노여움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10분 이해하고 동의하고, 네. 그렇지만, 분노와 노여움만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잊으란 얘기가 아니라 네. 기억하되 네. 빨리 이 국면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이겨야 되니까 네, 네. 우리끼리 계속 이러고 있으면 네. 제일 좋아할 때는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지혜롭게 분노하자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네. 오늘 방송에서요 비판을 네. 하고 미워을 하되 이낙연 총리를 죽이지 말라라고 했어요. 네. 파이를 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